내일부터 4흘간 대지를 흠뻑 적셔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이 많겠고요. 주로 모레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입니다. 많게는 120에서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남과 경남에도 최고 80mm,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도 최고 60mm로 많이 오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퇴근길 무렵에 서울 등 서쪽 지방부터 시작돼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글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니까요. 추가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온 현상도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날이 많이 포근하겠고요.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